자, 안녕하세요. 생물도감입니다. 자, 오늘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랩타일 빌리지라는 곳에 왔는데요. 자, 이곳에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생물을 사육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이곳을 찾아왔는데, 과연 이 안에 어떤 사육 공간이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들어가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대표님이신가요? 예, 예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예. 아, 여기 진짜 되게 독특한 사육 공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. 예, 제가 네. 좀 독특하긴 키우긴 하는데, 공사 중이라서. 아, 네네네. 제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. 아, 규모가 되게 큰 것 같은데요, 생각보다. 예, 좀. 아. 건물이 좀 크고요. 여기는 무슨 사육장이에요? 여기는 이제 크레스 있고 네. 그 축양장하고요. 아. 그다음에 이제 트리플로 네네네네. 예, 축양장인데요. 얘네들은 이제 5월달 되면 저 밖에 네네. 또 이제 번식장이 있거든요. 번식장으로 다 나가는 애들이고요. 이 안에 지금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? 예예. 예. 습도가 엄청 높네요. 아, 습도를 좀 저녁에는 좀 낮춰주고요. 이쪽만 원래 자연 분사가 되잖아요. 네. 분사가 여기가 아 있구나. 여기 지금 이 시설이 이게 다 분사장치예요? 예예. 예. 아, 그럼 이게 보면 아, 와 진짜 귀엽다. 이렇게 네. 매달려 있죠. 와, 아 되게 밀도 있게 붙어 있네요, 애들이. 예, 예. 얘네들이 와. 생각보다 되게 뭉쳐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. 보면 꼬리 끊어진 애들도 거의 없고. 와. 이거 지금 부화한 지 얼마나 된 개체예요, 이 정도면? 아, 제가 한 달 정도는 먹이 부침을 해서 여기다가 냅두니까 네. 2, 3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이죠. 와, 귀엽다, 진짜 귀엽다. 아,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몇 마리 정도가 있을까요? 한 100여 마리 정도 있어요. 제일 많았을 때는 네. 한 400여 마리까지 있었는데 400마리까지요? 네, 다 그냥 가고요. 아, 얘네들 제가 이제 파충류를 잘 알진 못하지만 이 크레스티드 게코 키울 때 보통 다 한 마리씩 키우는 분들만 봤었거든요. 예, 예, 그렇죠. 저도 그렇게 키웠었어요. 아, 처음에. 그럼 이렇게 합사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진 않나요? 처음에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. 원인이나 이런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아... 냄새도 나고 네네네. 막 그랬는데 지금 냄새 거의 안 나죠. 네네, 그냥 숲속에 들어온 숲 냄새? 그 정도만 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미생물하고 이런 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막 썩으니까 네네. 냄새도 나고 그래서 좀 계속 이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... 아, 그럼 배설물들은 자연스럽게 뭐 따로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자연 분해되게끔. 그렇죠. 여기 밑에 뭐 지렁이하고 네네. 그다음에 이제 뭐 공벌레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.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? 100마리가 넘게 있다고 하니까 와 여기 되게 많이 붙어 있구나 이런데도. 살짝 혹시 손에 올려봐도 되나요? 그럼요. 와 진짜 이뻐. 얘네가 한 어느 정도 자라야 성체가 되는 거예요? 한 1년 2개월 정도 보는데요. 네. 이렇게 자연적으로 냅둬서 키우면 그거보다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. 와 진짜 여기 뭐 채집할 때 이렇게 개체 찾아보듯이 오 여기 있다. 진짜 숲속에서 생물 찾는 느낌이에요. 딱. 우와 여기 진짜 열매 그 열려있듯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요. 얘네가 싸우면은 꼬리 막 물고 끊어지고 그러죠? 그렇죠. 근데 거의 싸운 걸 본 적이 없어요. 진짜 여기 꼬리도 끊어진 개체가 지금 하나도 안 보입니다. 이런 애들 엄청 작고 얘들은 이제 노는 지 얼마 안 됐나. 아 진짜 부화한 지 진짜 얼마 안 됐나 보다. 예, 그렇죠. 그래도 얘는 한 두 달은 된 거예요. 아 진짜 귀여워. 바닥은 부엽토인가요? 아니 코코피트요. 아 코코피트. 코코피트하고 여러 가지 섞었죠 이런 거. 알인가? 이거 알 같은 것도 그냥 찢어서 여기다 넣어주면 그냥 분해하라고. 아. 재활용이죠? 아 지금 이게 국내에 이렇게 풀어서 키우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?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...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봤는데 해외 사례도 네네.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이 많은 개체들을 어떻게 먹이 급여를 해주시는 거예요? 아, 먹이 급여는 시범푸드를 이렇게 타주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러미나 이런 애들, 조그만 애들 넣어주기도 하고요. 보면 막 이렇게 개미들도 많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나 이런 거 주면 바나나도 애들이 먹거든요. 그리고 이 반대편은 뭐 개구리 종류인 것 같은데. 예, 예. 화이트 트리플룩인데요.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산란장에서 너무 추우니까. 네네네. 거기는 이제 비닐하우스거든요. 와, 여기 엄청 옹기종기 보여있네요. 네. 근데 여기도 이제 다 그냥 뿌려주는 식으로 네네. 하고요. 엄청 많은데요? 여기는 몇 마리나 있을까요? 글쎄요. 여기는 세워보지 못해가지고. 네. 아,
봄에는 한 300마리 정도 나갔는데 지금 네. 한 100여 마리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? 아 여기서 그럼 직접 판매도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소매도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소매도 하죠. 아 그럼 와서 이렇게 직접 보고 골라갈 수 있겠네요. 네, 직접 이렇게 네. 가져가세요. 아 활동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네.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네네. 예쁜 애들을 이제 골라가실 수 있는 장점이죠. 네. 아 얘네들도 이렇게 방사해서 키우는 사례가 별로 없나요?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엄마예요, 얘가. 얘네들 아. 전부. 네. 아, 얘가 다 낳은 새끼예요? 아, 얘 말고 네네. 큰 애들이 한 세 마리 정도 있어요. 세 마리가 아. 이제 다 낳았고요. 이렇게 해서 진로 개구리라고 네, 얘기하고요. 맞아요. 네. 그 여러분들 그 진로 소주 캐릭터 있잖아요. 그거로 많이 유명해진 그런 개구리 종입니다. 그리고 이제 하얗게 점 있으면 스노우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네. 제가 눈여두어서 네. 하얀 점 있구나. 네. 네. 이게 스노우플레이크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네. 고퀄리티라고 그러는데 손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큰 점이나 막 이런 네네. 애들 골라가시기 때문에 아~ 점점 퀄리티가 떨어져 가는 느낌이 이쪽은 이제 성체합사장을 만들고 있는데요. 네. 성체합사장은 와 대박이다. 여기 이제 미생물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네. 미생물이 아직 수급이 안 돼가지고 식물하고 이런 게 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한 것 같아요. 여러분 지금 나무 크기도 진짜 이거 어떻게 옮기셨어요? 국립 현충원까지 가가지고 네. 직접 갖고 아 현충원에 그 잘라놓은 나무가 있다고 네네네. 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 여기서 그냥 붙어 다니면서 살면은 진짜 엄청 행복하겠는데요? 이 안에가 다 빈나무예요. 그 이 안에 들어간 거는 못 꺼내잖아요. 어 그래도 꺼낼 필요가 없죠. 네네. 어차피 축양시키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 저렇게 보면 안에가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도 하시는데 사장님들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. 네.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한 1년 정도 저걸 운영해 보니까 네네. 큰 애들이 뭐 작은 애를 물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. 아. 얘들이 무리 생활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보면 이렇게 다 옮겨준 게 모여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애들이 피할 때가 이런 데 피할 수 있게 다 만들어준 거거든요. 서로 싫어하는 애들끼리 떨어져 있으라고. 역시 여러분들 생물 사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. 항상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생물 사육의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그 여기 성체를 사육하는 곳이니까 예. 여기서는 이렇게 자연 산란도 유도를 할 수 있겠네요. 예, 그걸 갖다 지금 네. 하려고 연구 중인데 네. 이게 온도랑 습도가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. 알이 썩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. 네네네.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와. 네, 그다음에 태구하고 아 여기 좀 대형 파충류쪽이구나. 네. 네. 와 이런 개별 사육장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 느낌이 드는데요. 제가 뭐 물론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진짜 신경을 잘 써주신 것 같아요. 밥을 굉장히 과격하게 달라고 하는구나. 예. 어제 오. 원래 피팅 날이었는데 공사를 하냐고. 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여기는 이제 우와. 여기 무슨 실험실 같은데요? 아니 여기는 이제 저쪽으로 다 옮겨갈 거예요. 어? 안녕. 아이고. 아, 우와, 엄청 많. 다 들어있네요, 한 마리씩 진짜. 이제 이거를 사육장 완성되면 얘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? 아, 조금만 참아라. 진짜 넓은 공간이 기다리고 있어. 혹시 이거를 설마 다 혼자 관리하시나요? 혼자 관리해요. 어, 그게 가능해요? 네? 와. 가능해요. 이거 그 나뭇잎처럼 막 아니 그 나무 껍질처럼 위장하는 애 아니에요? 어 얘네들은 이제 뉴칼레도니아에서 크레스드 네. 게코랑 같이 사는 애인데요. 네네. 자이언트 게코라고도 하고 부치류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애들이죠. 아 이거 지금 아직 어린 거죠 얘도? 예 얘는 한 3년 정도가 돼야지 성체가 되고요. 아, 네. 얘네들은 한 1년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. 아 되게 많이 커지는구나. 아 이게 성체. 예. 와, 눈빛 봐. 무서운데요? 사육통 수만 해도 지금 몇 개인지 세지지가 않을 정도로 많은데 여기 또 어항도 있네요? 아, 이거는 이제 여기 애들이 습도가 낮으면 네. 안 좋기 때문에 습도 관리용인데 네. 그냥 새우 같은 애들 아. 새우 애들, 그 CRS 애들 있잖아요. 네네. 걔네들 그냥 뭐 키우는 여기도 뭐 청소는 그냥 혼자 하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혼자 관리하시지? 보통 이 정도 규모면은 직원분들 막 세네 분씩은 기본으로 계시던데 네 개도 와 우와 진짜 예쁘다 색깔 네 개도 목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 예 네. 이런 네 개도
얘들 이제 블랙 나이트 애들. 아, 어, 요거 제가 뭐 잘은 몰라도 굉장히 고가의 목표로 알고 있는데. 예. 이런 애들. 예. 요즘에는 이제 인기 쪽 살짝 떨어졌긴 했는데 요즘 다시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. 아. 와, 그럼 여기 지금 파충류가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, 여기 빌리지에? 아, 글쎄요, 모르겠어요. 못 세봐요. 자, 오늘 이렇게 안성에 위치한 랩타일 빌리지에 와서 진짜 신기하고 다양한 사육 공간 그리고 다양한 파충류들 보여드렸는데요. 자, 이곳에 보시다시피 부지도 굉장히 넓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또 다른 사육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완성이 되면 또 신기한 뭐 공간이라던가 재미난 장면들 또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오늘 감사했습니다. 안녕.